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주제 네 가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오늘 시장이 또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의 움직임과 오늘 상승은 좀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른 의미에 대한 상승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좀더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것이다. 제한적인 상승이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 어제는 이제 갭매꾸기에 대한 과정이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제 주식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눴었고, 지난주에도 추세적 상승이 좀더 이어질 수 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적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국 장과 곁들여서 한번 같이 보고, 지금까지 대형주를 조금 버티면서 또는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좀 돌면서 시장을 상승 좀 시켜왔다면, 최근에는 우량주 섹터라고 하는 중형주라든지 또는 개별주, 그러니까 소형주들 말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넘는 중형주와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에 대한 부분이 다시 반등을 좀 보이면서 시장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소수에 대한 종목군들이 시장에 의해서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질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왜큰 의미를 둘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게임주들이 반등을 오늘 붙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자, 카카오 게임즈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실적이 결국에는 게임즈들에 대한 전체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이전 상승과 좀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낸시 펠로시, 이분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센, 사람입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대해서도 선정이 될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의전서열로 따진다면 3위, 그 대통령과 부통령이 없을 때는, 낸시 펠로시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하원 의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국 이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이라든지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마다 2명씩 뽑아가지고,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는 거고, 하원 같은 경우 이제 민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마다 이제 막 이렇게 인구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인구가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는 곳에서 많이 뽑힐 거고, 적게 사는 곳에서 적게 뽑히겠죠. 그래서 그런 연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거나, 그게 사실 우리가 뭐 텍사스주에 지금 반도체 공장에 들어선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데는 하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원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하원 의장이 이번에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상당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천안문 사태나 이런 것들이 중국 역사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을 때, 낸시 펠로시가 앞에 나서서 상당 부분 의견을 피력했던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런 식으로 적대감을 좀 표출한다고 좀 보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 또 숨겨진 의미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반도체 치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크게 미국의 의원들이나 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온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 일전에 이제 반도체 치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에 대한 부분을 방문을 하고 갔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뭐 반도체 치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립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미국 이렇게 이제 반도체 치포가 형성이 될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찬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겠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상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당히 뭐 결정적인 부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갖던 의미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만큼 반도체 치포를 형성함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또 TSMC 회장을 만나는 과정들이 나타났는데, 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와서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바로 이제 LG 화학 공장을 방문했어요. LG에 대한 인프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갔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은 대통령이라든지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의장급 되는 분들이 상당히 외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미국 내 인프라를 상당히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낸시 펠로시에 대한 이런 행보 자체는 결국에는 반도체 치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국에 형성을 해서 미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서 해내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를 상당한 거리두기를 하겠다. 우리끼리에 대한 동맹전선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의중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만이 아직까지는 큰 의견 자체를 이제 제시하지는 않았던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시장에서 조금 조정이 나타났지만, 실제로 중국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나 미국 측에서도 뭔가에 대한 타격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인해서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큰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꺾어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악재들의 대부분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여기에 따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리 인상. 미국은 이제 1%에 대한 목표치까지 1%에 대한 금리 인상이 남았고, 우리는 이제 8월달, 그리고 10월달, 11월달 세 번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남았는데, 세번다 제가 판단할 때0.25% 이상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 1%를 채울 거라고 봅니다. 미국도 세번 남았거든요. 자, 9월달, 11월달, 12월달.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우려감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인상될 거다. 아, 또 금리 인상이야? 이 정도.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니 뭐 물가 상승 벌써 물가 상승되고 있고 앞으로 물가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방향성이 이미 드러나 버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 전쟁 같은 경우에도 뭔가 뚜렷한 개선책 없이 겨울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봤을 때,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악재들이 새로운 얘기들이야? 아니면 좀더 심화된 얘기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심화된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그마한 호재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사실 실적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얘기를 하지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일부 좋아졌지만 시장은 이런 좋아졌던 실적에 대한 작은 불시한계를 후후불호 가지고 어떻게든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폭의 급락세보다는 좀더 추세적인 부분을 좀더 돌려낼 수 있는,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이 조정폭이 나타날 것 같으면 중소형주가 오르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수급적인 부분 중소형주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승폭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빠르게 트레이딩을 붙일 수 있는, 빠르게 시세를 올렸다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차트로 이어서 한번 같이 보면, 자, 삼성전자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월 1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2% 내외에 대한 움직임, 오늘까지도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6만 600원에서 6만 2천원 사이에 대한 가격대에서 오늘도 벗어나지 못해서 6만 1300원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이 오늘 0.8% 상승 마감했거든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어딘가에는 지금 뭔가가 상승 랠리를 붙이고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상승률을 붙이고 있다. 그럼 그 어딘가에 상승률을 붙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 그게 바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4% 올랐어요. 자, 언론에서는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우려감을 제시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시장은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버렸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아직까지 반도체 치포에 대한 어떤 결정 내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큰 움직임 자체는 없고, 그죠? 지수에 대한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종목군도 있는 반면에, 자 지금 다른 여타의 대형주와 중형주 그리고 섹터군 개별주들이 시장을 조금 움직여내는, 이게 보면 오늘 시장이 지금 0.8% 1.3% 올랐는데 밑에 이제 보시면 상승 종목수 꽤 많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저렇게 상승 종목수 원래 많으면 더 많이 올라갔어야 돼요, 지수가. 근데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자, 그것은 결국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밑에 있는 네이버에 대한 부분은 3%대, 카카오도 지금 5%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 많이 빠져 있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 붙였다, 반발 매수 유입됐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미국과에 대한 동맹이 강화되는,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미국 측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군은 어때요? 나머지 종목군 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 수급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중소형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을 보더라도, 자 코스닥에서 오늘 상승 종목을 보면, 자 LNF,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는 게임주들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섹터군들이고, 에코프로비엔과 LNF는 지금 그 2차전 소재 관련해가지고 최근 수급 계속 붙는 종목군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상승 랠리를 조금 보였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에 있는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좀 상승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대형주에 대한 일관적인 수급이 들어가면서 오르는 시장이 아니다는 거죠. 좀 더 중소형주나 개별주에 대해서 수급이 유입됐고, 이런 수급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락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대신 지수에 대한 상승은 제한될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상당 부분 이제 재료, 실적, 이슈, 낙폭과대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조해드렸던 2차전지에 대한 부분도 쉽게 꺼지지 않죠, 그죠?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이런 전기차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군들, 오늘 또 자동차 업종이 또다시 한번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전기차라는 큰 섹터에 대한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순환매도 조금 빠르게 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섹터 안에 있는 아직 안 올랐던 것이 우리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장 장비, 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매기세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바뀌고 있으니까 함께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던 것이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현재까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2020년도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종목군들 중에 한쪽이 또 게임주였습니다. 왜? 자,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가 시간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서 게임에 대한 접속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40대, 50대 배우들의, 인기 배우들에 대한 게임 광고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2021년도까지 이어지면서 게임주들이 상당히 주가적인 상승 랠리를 붙였고, 그것이 NFT나 P2E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만발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실적을 보면 여타의 게임주들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지금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같은 기업들 실적이 보면, NC소프트나 우리가 이제 위메이드에 대한 실적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한 실적에 2022년도가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다른 것이,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2020년도 실적이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2022년도 실적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 매출액 총액이 지금 100만 원 단위니까 6,510억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6,050억을 기록했어요. 매출액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영업이익, 영업수익, 그 매출액을 총 합치면 1000, 지금 여기 반기니까 2020억이고. 자, 이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같은 반기 수익으로 따졌을 때, 누적 수익으로 따졌을 때 약 3배 정도가 2020년 이후에 증가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게임주들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코게임즈는 작년 대비해서도 실적이 엄청나게 밸류업이 됐고, 마찬가지로 재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자, 그리고 그 밑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1230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는 287억이거든요. 그럼 여기 마진은 6배가 증가했고, 작년 대비해서 보면, 작년 대비해서 보더라도 6배 가까이가 증가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나오는데 뭐 4배 가까이 되겠죠? 4,400%라고 하는데, 그죠? 여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보면,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021년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 드러나다 2022년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어때요?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오히려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 자, 오딘 바랄라라는 게임이 2021년 2월 29일에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작년 7월 달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죠? 연결실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 우리가 작년에 대한 카코게임즈에 대한 실적을 보면, 자, 작년에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작년에 이제 2,500억에 대한 매출을 기록을 했죠. 근데 지금 2020년도도 2,029억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진도 237억, 작년에 영업이 287억이니까 큰 폭의 2020년과 2021년도는 카카오는 코로나가 상당 부분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게임주들은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엄청 나타났었는데, 근데 오히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그리고 작년 3-4분기 이후로 실적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 실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작년 3-4분기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때 주가가 11월 15일날 고점을 찍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 주가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실적이 어떻다? 더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카카오에 대한 주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권역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죠.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안전벨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그런 안전벨트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좀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데, 자, 한 개를 좀 지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아이고, 자, 지금 넣는 것이 재무 차트인데, 자, 월별로 보더라도, 자, 우리가 지금 마진 폭이 개선되고, 그러면 지금은 2021년도보다도 실적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는 버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 카카오게임즈가 여기서 조정이 일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 자, 바닥을 다진 이런 물량들이 지금 현재는 지지점으로, 오히려 이제 지지점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일단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카카오게임즈 살려내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다만, 자, 그러면 다른 여태 게임즈들도 이렇게 움직일까요?
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제 게임주도 게임주 오브 게임주, 그 게임주별로 조금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크래프톤이라든지 컴투스가 대부분 다 주가 추이가 반등을 높이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자, NC소프트도 그렇고 반등을 다 붙였는데, 자, 지금 현재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른 거예요? 결국 낙폭과대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근데 카카오게임즈는 실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면 게임즈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놈과 실적이 좋지 않은 그냥 길적인 반등이 나오는 놈과 상승폭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대신에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 자,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등주는 지금 현재는 어차피 카카오게임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 2, 3등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상승 정도로 우리가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게임주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뭐 일단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한 1년 6개월 가까이가 지금 시장이 하락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빠져왔는데 그런 하락 국면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 좋은 수익률 기록했던 것이 이제 개별주 매매를 꾸준하게 해오면서 그런 개별주도 좋은 모습 보였던 거였죠.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개별주 양상이에요. 개별주 양상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조금 다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더 유념하시면서 이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기업에 대한 기업별로 좀 더 접근하는 전략,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그 전략을 꼭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방송사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한국경제TV에 스카우트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금양 아람전자 서현이야. 자, 아람전자는 전일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아람전자 공방이 펼쳐지는 자리까지 올렸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 추세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그 환율 효과라든지 또는 이제 갤럭시 언팩에 대한 부분에서 하만에 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갤럭시 버즈 시리즈 아시죠? 이어폰 거기에 납품이 하는 구조기 때문에 아람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도 저는 실적에 대한 재평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서현이야도 두 번째 출연인데 서현이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1차 밴드 업체입니다. 곧장 공급이 나타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현재 확장되고 있고 환율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우리가 SL, 뭐 화신, 서현이야 이렇게 해서 삼총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서현이야에 대한 주가 추이가 가장 좋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금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상한가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두 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현재 조정인데 지금 요 자리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일 수 있다. 이대로 주가가 죽진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테마주는 아니거든요. 실적주와 업황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이 바뀜으로써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을 좀 다지면서 주가 좀 바뀌어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봅니다. 주가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아람전자인데요. 아람전자 어제 공개방송 참여하셨던 분들 뭐 상한가 가기를 바라셨겠지만 상한가 아직 못 갔습니다. 대신 오늘 4% 올랐는데 내일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2710원대에 대한 부분에서 공방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더 매수 우위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고 저는 이제 만약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앞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이 꽤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내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현이야인데 자, 서현이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쉽게 이제 벗어나지는 않고 지지를 해주면서 추세를 바뀌어 나가는 자리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는 기관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됐던 구간이 존재를 해요. 앞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고가 매수, 저가 매도, 매집에 대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트라이를 한번 해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런 것들은 사실 9,200원대는 만 원은 넘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금량인데요. 자, 금량이 오늘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앞에 2,1 상한가, 2 상한가. 자, 우리가 여기 공략을 하고 2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구간, 여기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일부 메꾸는 과정들이 이제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일전에 우리가 이제 한전산업 같은 기업들도 보면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하고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원 상한가, 투 상한가 가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갭에 대한 부분, 자, 요게 유지가 되면서, 자, 주가를 이렇게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샘표 이런 기업들도, 자, 우리가 이것도 여기서 매매를 했죠. 그리고 나도 원 상한가, 투 상한가하고 이 두 번째 상한가에 대한 부분, 갭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유지를 하면서 강한 반등세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샘표는 우리가 테마였고, 그죠? 테마, 대도 관련 테마였고, 대신에 우리가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변화였거든요. 한전산업, 한전기, 한전 KPS,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작년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그런 업황의 변화죠. 그러니까 지금 금량도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알루미늄 첨가제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보면 테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붙여내지 않을까. 오늘 11선이 이탈되면서 이격도를 일부 좁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일부 저는 빠져나왔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보고 기간 돈을 많은 매도세가 현재 나타났는데, 내일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 다 같이 한번 오늘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